알고 방법을 찾아야지 방법을. 유아독전의 브레인 백현이가 나섰다. 황아리? 화자준이? 백현이가 생각하는 가장 시원한 것은 바로 무어. 냉장고 없는데. 바람이다 누나. 시원해요? 안에가 더 시원해? 야 여기 백대나. 뭐야? 아이스크림은 녹고 아이들 속은 점점 타들어가고. 자꾸 흘려 나도. 나도. 차가운데 없어요? 응? 차가운데. 차가운데 없지. 한편 동생들은 꽁꽁 얼음에 숨기고 입속에 숨긴다. 먹어도 돼요? 아, 먹고 싶은데 과연 이럴 때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? 얼음 속에 꽁꽁 숨겨두면 되지. 아야. 뒤에 아이스크림 다 먹으면 어떡해? 녹았으니까 그렇지. 아우.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5살 준언니. 이거 어디에 담아요? 준언아. 네? 너 아이스크림 다 어디 갔어? 제가 먹었잖아요. 먹었잖아요. 깔끔하게 마무리까지. 이 맛이야. 녹는 아이스크림 앞에 대책이 없다. 먹어버렸어? 나 어떡하지? 어, 다 버리겠어? 아우, 정말이지. 너무 어렵다, 어려워. 얘 녹았다. 남은 건 야무진 은미와 대장 태현이뿐. 둘이 비겼어요. 둘이 비겼어요. 아니야? 봐봐. 넌 좀 세모나고 난 네모나죠. 누군 것 같아요? 둘 다 열심히 했으니까 둘 다 1등. 아! 끝까지 온 힘을 다한 은미와 태현이 장하다. 그럼 한번 들어볼까? 어떻게 보관하니까 덜 녹았어요? 부엌에. 부엌에 놔두니까 더 시원해? 얼음에다 녹아주고요. 무더운 여름,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이 여름을 났을까? 아이들도 몸을 식히러 물속으로. 아, 꽁꽁 얼을 것 같아. 네. 냉장고보다 더 시원한 물가에서 꺼낸 수박 한 덩어리. 아이스크림보다 더 달콤하고 얼음보다 시원한 수박.
얘들아, 선풍기 냉장고 없어도 참 시원하다. 그치? 그쵸.